안녕하세요, 방준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뒤 제목을 봤더니 외과 우주개발 왠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은 별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별이 저랬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아마 이렇게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빵쌤하고 뭐에 대해서 별 영어로 스타 맞니? 오케이, 스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알아본다고요? 별이요? 자, 별 봤더니 뭐가 났습니다? 별자리가 났습니다. 자, 별자리는요, 별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요, 신화 속의 인물이나 동물 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붙여 몇 개의 별자리 몇 개래요? 그렇죠. 88개를 정하였습니다. 뭐가요? 별자리요. 자, 별들이 막 이렇게 뭉쳐서 별 됐어. 그거를 보고 별과 별 사이를 연결을 해서 뭐래요? 신화 속의 인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속의 인물 별자리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오리온 자리요? 우와, 대박. 카시오페이아요? 세페우스요? 오케이. 자, 이러한 신화 속의 인물,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있고요. 또는 동물이요. 동물의 이름을 따서 뭐 사자 자리도 있고요. 뭐 백조 자리도 있고요. 뭐 큰 개 자리도 있고요. 검은 거 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이나 또는 여러 사물의 이름을 붙여서 별자리가 몇 개나 된다고요? 88개나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북쪽 하늘에 별자리를 봤더니 북극성과 그 근처의 별자리는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다. 이 북극성은 어디에 위치해요?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의 어디? 좌전측 요 위에 누가요? 북극성이 위치해요. 그럼 이 북극성의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별들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이 북극성과 마찬가지로 북쪽 하늘에서 뭐라고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 누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는요, 큰 곰 자리가 있대요. 이 큰 곰 자리 안에 있는 누구요? 북두칠성이요. 북두칠성 알죠? 북두칠성 우리가 1년 내내 볼 수 있대요. 북두칠성. 그럼 작은 곰 자리에 속하는 누구요? 방금 얘기한 예, 북극성이요. 맞아요. 네, 북극성이요. 그 다음 혹시 카시오페이아 자리 들어봤어요? 네, 카시오 뭐 W라고도 하고 또는 M자 모양. 맞아요. 이런 카시오페이아 자리. 자, 이런 카시오페이아 자리도요, 뭐라고요?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누가 있어요? 바로 어디에? 큰 곰 자리에 속하는 북두칠성이요. 작은 곰 자리에 속해 있는요, 북극성이요. 그 다음 W 또는 M자 모양을 하고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요. 맞아요. 자,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이아 자리는요,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계절별 별자리가 나왔습니다. 각 계절에, 각 계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몇 시, 그렇죠, 9시경, 저녁 9시경에 이번에는 어느 쪽 하늘을요? 남쪽 하늘을 봐주세요. 우리 저녁 9시에 남쪽 하늘을 딱 보잖아요. 그럼 각 계절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가 있대요. 바로 봄에는요, 뭐를 볼 수 있냐면요, 목동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를 볼 수 있고요. 여름에는요,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거문고자리. 가을에는요, 물고기자리, 안드로메다자리, 페가수스자리. 겨울에는
어려운 자리, 큰 계자리, 작은 계자리를 볼 수가 있대요. 자, 이렇듯 각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텐데 밤 9시경 어느 쪽 하늘을 쳐다보세요? 남쪽 하늘을 쳐다봐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왜 다르다? 뭐 때문이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지구가요. 어디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요. 여기 있다가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쪽이 낮이야. 그러면 이 반대가 바로 뭐예요? 밤이요. 그럼 별자리는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별자리. 맞아요? 네. 자, 여기가 낮으니까 요 반대, 별자리. 맞아요? 네,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 요 별자리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 낮이기 때문에 요 반대가 바로 별자리 볼 수 있어. 자, 이렇듯 지구의 공전에 이에서 각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계절에 따른 대표적인 별자리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는요.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이아 자리. 맞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봤더니 바로 별의 연주시차 나왔습니다. 자, 시차를 봤더니 왠지 모르게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특히 외국 갔다 오면, 어머, 나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 어머, 어지러워, 뭐 졸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자, 그 시차가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시차는 바로 관측자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저희도 위치 바뀌었잖아요. 외국에서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위치 바뀌었잖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물체가 보이는 방향이 달라져 보이는 뭐를요? 각도를 시차라고 한대요. 그럼 연주시차가 났습니다. 연주시차. 시차보다 더 중요한 게 연주시차예요. 연주시차는요, 지구 공전궤도의 양 끝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하였을 때 생기는 각도, 각도가 뭔데 아까? 시차. 이 시차의 절반이 바로 뭐라고요? 연주시차.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주시차는요, 뭐, 시차의 뭐, 절반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또는 5분의 2분의 시차가 바로 뭐가 됩니다? 연주시차가 됩니다. 그럼 연주시차 어떻게 구하나보자. 자, 지구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별 S를 봤더니요. 별 S가 뭐, 여기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가요, 공전에서 6개월 후에 요 위치에 갔습니다. 똑같은 별을 봤어요. 똑같은 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이 사이 각, 요 각이 바로 뭐고요? 각이 바로 시차고요. 이 시차의 절반 되는 요 각. 시차의 절반 되는 요 각이 바로 뭐가 됩니다? 그렇죠. 연주 시차가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보죠. 우리 시차의 절반이 뭐라고요? 연주 시차인데, 이러한 시차든 연주 시차든 왜 생기냐? 바로 연주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다가 지구가 이렇게 옮겨져서 6개월 후에 똑같은 별을 관측하니까 지구가 역시 뭐에서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뭐가? 연주시차가 생깁니다. 연주시차 왜 생겨? 왠지 연자 들어갔어요. 공전은요 뭐라고? 1년에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1년! 연자 들어오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뭐라고? 다? 그렇죠. 바로 지구의 공전. 별의 연주운동. 누구의? 태양의 연주운동. 이렇게 연자 들어가면 다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연주시차. 연자 들어가네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가 작아진다 했어. 그럼 별을요, 요 앞에 있어. 가까이. 별이 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있어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다? 연주시차가 되어서.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시차가 커지고요. 별이 멀리 있을수록 연주시차가 어떻게 됩니다? 작아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연질 시차 왜 생겨요? 그렇죠.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깁니다. 연주 시차는 뭐라고요? 시차의 2분의 1이 바로 연주 시차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 그림 보고, 아하, 요 시차의 절반, 요게 바로 뭐라고요? 연주 시차라는 거,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주 시차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별의 밝기와 등급 나왔어요. 별의 등급을 봤더니 누가? 그렇죠. 히파르코스.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요.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몇 등성?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이 몇 등성? 6등성으로 정했대요. 누가? 히파르코스가. 그럼 1등성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고요. 6등성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인대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봤더니요.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뭐라고요? 이 등급 숫자. 숫자가 낮을수록 어떤 별입니다? 밝은 별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1등성이 2등성보다 밝은 별. 2등성은요? 3등성보다 밝은 별.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별이고요. 자, 이걸 보자. 1등급 간의 별의 밝기 차이는 몇 배입니다. 1등급 간은요. 그렇죠. 2.5배 되겠습니다. 1등급 간은 2.5배. 그럼 2등급 차이는요. 그러면 2.5 곱하기 2.5 하면 2등급 간에는 2등급 간에는 2.5 곱하기 2.5 해보세요. 암산 되시죠? 맞아요. 2등급 차이는 2등급 차이일 때는요. 2.5 곱하기 2.5 가니까 약 6.3이 되고요. 자, 그럼 3등급 간의 차이는요. 3등급 간의 차이는 3등급 차는요. 3등급 차이가 날 때는요. 몇이라고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하니까 약 16배 밝고요. 그럼 4등급 차이일 때는 어떻게 됩니다? 4등급 차가 날 때는요. 그럼 뭐라고요?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아니고 뭐라고요? 약 40배의 밝기 차이가 나고 여기 1등성은요 6등성보다 얘는 몇 등급 차일까요? 몇 등급 차일까요? 잘 보세요. 6에서 5, 5에서 4, 4에서 3, 3에서 2, 2에서 1 몇 등급 차? 그렇죠. 5등급 차요. 이렇게 5등급 차이가 날 때는요. 5등급 차 몇 배 밝다? 그렇죠. 100배 밝다. 이해가요? 네, 자, 숫자가 낮을수록 밝고요. 1등급 차이는 2.5배. 2등급은요, 6.3. 3등급은요, 16. 4등급은요, 40.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5등급 차이는 몇 배 밝습니다? 100배 밝다. 100배 밝다. 이해가요? 네. 이게 바로 누가? 그렇죠. 우리 히파르코스가 뭐 했고요. 밝은 별, 어두운 별 정의를 등성으로 정의했고 자, 1등급 차 간의 밝기 차이 또 5등급 간의 밝기 차이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등급이 나왔는데 실시 등급 일명 뭐라고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실시 등급, 겉보기 등급이 뭐예요?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별의 밝기 저 별 밝은데? 저 별은 살짝 희미한데? 안 밝은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밝기가 바로 별의 실시 등급. 눈의 별의 겉보기 등급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밝기야. 근데 잘 보세요. 별이 가까이 있으면요, 밝아 보이고요. 별이 좀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는 별보다는 실제로는 살짝은 덜 밝게 보여. 맞아요? 오케이. 여기에서, 단순히 눈으로만 봤을 때, 쟤는 밝아 보이고, 쟤는 살짝 어두워 보이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가 바로 뭐라고요? 실시 등급, 겉보기 등급이고요.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은요, 뭐라고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거.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왜요? 모든 별을요, 다 똑같은 거리에 뒀어. 32.6광년, 일명 18색 거리에, 똑같은 거리에 두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때의 별의 밝기, 별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겉보기는 그 뭐냐? 가까이 있는 별은 배가 보이고 멀리 있는 별은 얻어볼 수 있어. 하지만 모든 별을 다 똑같은 거리 32.6광년 18색 거리에 똑같이 두고 그때의 별의 밝기를 비교하며 얘네들은 뭐라고?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 얘네들은 뭐야? 정말 절대 등급이야. 절대로 변함이 없는 얘 자체의 본연의 밝기예요. 맞아요. 내사. 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 겉보기 등급, 실시 등급. 별의 실제 밝기는 뭐가 됩니다? 절대 등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사.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나왔습니다. 별은 그냥 다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가 보통 별을 색칠할 때는 노란색으로 많이 하는데, 물론 노란색인 별도 있지만, 별의 색깔은 다양하대요. 근데 우리는 노란색. 아닌데, 뻥튀기 흰색이던데? 맞아, 흰색으로도 보이긴 해. 그럼, 별의 이 색깔이 뭐랑 관련이 있다? 바로 별의 표면 온도. 별은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별의 색깔 뭐에 따라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선생님도 빵점 열받았어. 그럼 빵점에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굴이 무슨 색깔? 붉은 색깔로 변해요. 맞아요? 네. 자, 이랬더니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다. 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무슨 색? 빨간색일 줄 알았더니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래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뭐라고요? 붉은색이래요. 이상하다? 원래 온도가 높으면 빨간색, 온도가 낮으면 파란색. 우리가 뭐 화장실에 가도 이렇게 따뜻한 물은 빨간색, 차가운 물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데 별은 뭐야? 정말 별꼴이네. 어머나, 별꼴이야. 별꼴이야, 바뀌었어. 어머나. 자, 그래서 별은요, 별꼴이야. 웬일이야, 별꼴이야, 바뀌었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깔? 파란색이고요. 기억해 주세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입니다?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별은 정말 별꼴이야. 왜 바뀐 거야?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표면 온도가 낮으면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이해 가세요? 네. 별꼴이야, 바뀌었어요. 네. 자, 그다음 스펙트럼형을 봤더니 자, O형일 때는 별의 색깔이 파란색. B형일 때는요, 청백색을 나타내고요. A형일 때는 흰색. F형일 때는요, 황백색이고요. G형일 때는 노란색. K형일 때는 주황색이고요. M형일 때는 붉은색을 나타낸대요. 자, 지금 뭐에 따라서? 그렇죠. 표면 온도에 따라서 지금 뭐가요? 별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무슨 색깔? 파란 색깔.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무슨 색깔? 붉은 색깔. 맞아요? 네. 자, 그에 해당하는 별의 이름이 나왔어요. 자, 원래는요, 오래방쌤이 이거를 외우라고 했는데, 문제 잘안 나오더라고.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O, B, A, F, G, K, M 이거 외워줘야 돼. 빵쌤이 이거 어떻게 외웠을까요? 빵쌤이 애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할 겁니다. 자, 빵쌤이 애교. 거기 오빠 있나요? 오빠 없어요. 다 어리네요, 빵쌤보다. 그래도 오빠가 있다고 가정하고. 오빠! FG? 그러다 어떻게 돼? 오빠한테 맞겠죠? Kick me! 맞았어, 얘들아. 이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 빵쌤이 오빠! FG? 킹미 오케이. 자, 방금 이렇게 스펙트럼형을 외우라고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뭐 외우라고요? 별의 표면 온도는 뭐랑 관련됐고요? 색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달라지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깔? 별꼴이야. 파란색이고요. 별의 표면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깔이다? 그렇지? 붉은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거랑 관련된 문제 뭐라고요? 셀프 되겠어요. 일시, 정지. 셀프로 잘 풀어주셨네요. 뭐라고요? 별이 부분은 쉬운 것 같다고요?
정말 쉬웠어요? 살짝 꼭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쉽게 잘 풀었는지, 우리 학생들의 느낌만 그런지, 빵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1번 문제를 봤더니요. 자, 밤하늘의 별중 시간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위치가 바뀌지 않은 별은 어느 것인가? 해서 모든 별의 기준이 됩니다. 지구의 자전축 위에 있어서요. 모든 별이 얘를 중심으로 돌아요. 뭐라고요? 북극성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정답 북극성 1번에 1번이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뿅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가장 밝은 별은? 그래서 가장 밝은 별 어떻다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뭐라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별. 잘 보세요. 자, 빵순이 이렇게 선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점점점 높아지면 어두운 별. 그럼 0보다 더 낮은 거는요?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더 낮은 거는요? 마이너스 2요. 이해 가세요? 네, 4.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별. 숫자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어두운 별이에요. 그럼 가장 밝은 별은 누구요? 그렇죠. 잘 골랐어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1번 잘 풀었고요. 자, 다음 3번 문제를 봤더니요. 다음 중 북두칠성 별자리는 언제 볼수 있는가? 했어.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이아 자리는요. 뭐라고?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북두칠성, 북극성은 1년 내내 사계절 모두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다음 4번 문제를 봤더니요. 다음 그림은 별의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했어. 그럼 별의 시차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해서 시차가 바로 보였어. 그렇죠. 우리 지구 요 위치에 있을 때 이별을 봤더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지구가 공전해서 6개월 후에 요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은 별을 관찰했을 때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 요 각이 바로 보고요. 시차. 시차의 절반이 연주 시차였어. 맞아요? 오케이. 그럼 별의 시차 왜 생긴다고요?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요?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에 2번. 지구의 공전 때문에 시차, 연주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다음 표는 별의 등급차에 따른 밝기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1등성인 별은 5등성인 별보다 몇배 밝은가? 했어. 자, 이거 빵성 올라가게요. 5 다음에 4. 3, 2, 1등, 몇 등급 차이야? 4등급 차이. 맞아요? 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써주세요, 진짜. 1, 2, 3, 4, 5야. 당연히 뭐라고? 숫자가 낮을수록 밝습니다. 그럼 몇 등급 차이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오호. 4등급 차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봤더니 등급 차가 4예요. 그럼 몇배 밝습니다? 40배 밝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골라주니까 몇 번? 그렇죠. 여기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 아시겠어요? 뭐라고? 이러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 맞아요? 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6번 문제를 봤더니요. 다음 중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했어.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이요. 어머나 별꼴이야. 바뀌었다니까요. 뭐라고요?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그렇죠. 파란색 되겠습니다. 파란색이니까 바로 뭐라고요? 푸른색 계통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2번이고요. 다음 7번 문제를 봤더니요. 별의 색깔과 관계 깊은 것을 했어. 자, 빵샘. 너희들 자꾸 틀리면 빵샘 얼굴에 온도가 어떻게 됩니다? 높아지면서 얼굴이 빨갛게 변해. 뭐라고요? 표면 온도 되겠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와 뭐 색깔. 아,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뿅 봤더냐. 다음은 별의 밝기와 등급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있어. 1등급의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다. 1등급 차 2.5배 맞습니다. 맨눈으로 본 밝기 등급은 절대 등급이다. 어? 절대 등급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요? 실시 등급이야. 실시 등급이 맨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 또는 뭐라고도 안 됐죠? 겉보기 등급. 아하, 실시 등급, 겉보기 등급이요. 맨눈으로 봤을 때의 별의 밝기였어요. 아닌 거 정답 2번이고요. 3번, 맨눈으로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6등성이다. 그래서 누가? 히파르코스가.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것은 1등성.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것은 6등성. 뭐라고요? 맨눈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1등성은 6등급보다 100배 밝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 그렇죠. 뭐 숫자 적어주세요. 뭐 1, 2, 3, 4, 5, 6 했어. 그 다음 가봐. 몇 등급 차이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빵새 5등급 차이인데요? 5등급 차. 자, 5등급 차이가 납니다. 5등급 차가 나면 몇 배? 그렇죠. 100배 밝게 보인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8번에 몇 번? 그렇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배운 별은 뭐라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는 문제보다 뭐, 그렇죠.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아직도 알쏭달쏭 헷갈리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빵쌤의 강의 한 번 더 들어주면 더 좋고요. 선생님, 저는 팔고 싶은 줄 알겠는데, 그런 학생들은 아까 들칭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상 빵쌤이었습니다.